프리리그 호구 날라갑니다. 역시 바람 때문에 이상하게 되고. 자, 오늘 정리를 할게요. 제가 5시 반에 가정리, 예, 빅배 하고 이제 프리스팀으로, 예, 뚝방을 좀 뒤졌고, 안 나와서 박암리 관천이 들어갔습니다. 거기 꽃창 뭐 작년 가을에 들어와서 데꾸리 잡고 끝난 포인트였는데, 대낚하시는 분들 옆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거의 2시간을 워킹하면서 아래 위로 다 쳐봤는데, 빠지 옆에서 입질을 한번 받았어요, 스페에서. 그 이후에는 뭐 입질을 받지 못했습니다. 별거 다 해봤는데.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여길 나와서 알짜리를 찾아봤는데 알짜리가 안 보여요. 지금 여기서는 강촌 낚시터입니다. 강촌 낚시터. 하여튼 수위는 좀 줄었지만 지금 되게 추워요. 엄청나게 춥고 제가 지금 이 파카도 좀 갈아입었는데 얇은 거로 아침에는 6도 나옵니다. 6도. 물 온도는 수면 온도가 13도. 올라가질 않아요. 그래도 물 속이 아침에는 더 따뜻하더라고요. 아무튼 너무 어려워요. 뭐 어디 전라도로 갈수 없기 때문에 전라도도 뭐 서승찬 풀어보니까 뭐 예, 별로라고 하고 충청도? 충청도가 좋다고 하는데 충청도 예, 어디가 좋은지 모르고 갈 수도 없습니다. 아 지금 어제 올린 영상 철원 그46 데꼬리가 올해 최고 큰 거고 한 10마리 잡았나? 아 진짜 계속 꽝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안 올리고 있었는데 아무튼 뭐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뭐 나오질 않아 이쪽에 지금 계속 비 오고 어제도 비 왔죠 그죠? 아 날씨 에이 그물 씨 그물이 여기 왜 있냐 이거? 아 돌아버리겠네. 고긴 줄 알았어요. 아 참. 이런 거나 걸리고 참 미치겠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빨리 끊고 예, 집에 가겠습니다. 일요일에 오늘. 내일도 쉬니까 내일 고민 좀 하고 고삼지를 가든가. 예, 고여 있는 물 쪽. 그래 고여 있는 물을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 거기도 사실. 그렇다고 여기 가산지나 그런데 뭐 포천 쪽 가기는 싫고 거기 가서 또 10자리 막 20자리 막 그런 거 잡는다고 그냥 가서 쪼가앉기도 싫고 쉬는 날에 아무튼 빨리 이거 라인 정리하고 퇴근하겠습니다. 쌍문동 큰형님 계속 꽝 영상만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죄송합니다. 너무 어려워요 진짜 경기 복구. 아 대박이다 대박. 알짜리 털으려고 이거를 지금 몇주 동안 갖고 다녔는데 알짜리를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. 그냥 청평 물속 빠지 옆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. 네, 물속에 들어가겠습니다. 드디어 이 카메라가
비닐을. 다시 한번 공천가 5시 40분 야마모토 앞으로 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딱 보시면 뒤에 뒷백이 뒷백을 조심해야 돼. 뒷백 뒷백만 조심하면서 고비 중이라 잘 날아가고. 패스가 들어와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. 지금 쉽지 않습니다. 쉽지 않아요. 지금 붕어 아저씨들 두 명이 뒤에서 하고 있는데, 예, 밤새도록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딱 한 마리 빼면 잡았대요. 여기 있을 거예요. 여기 어딘가에 안 걸렸지. 다시 한번 해볼게. 엄청나게 큰 놈이었는데. 와씨. 아, 바보 같아. 자, 이스의 카라멜 쉐드 스피너 털려먹고 비싼 거. 아. 스키핑 연습하면서 그냥 나갈게요. 자, 이스이 스무이 2.6인치네 적당한 크기, 중간 크기입니다. 이게 노싱커로 던져볼게요. 3호 훅에다가 노싱커. 노싱커 스트레이트 홈으로. 풀 속에 던졌고. 하나하나 풀 건너오면서. 네,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면서. 하고 있는데, 안 되네.
일요일 오전을 여기 청평 라인에 와서 다 뒤져봤는데 여기서부터 쫙 이 관천이 쫙 끝에까지 다 뒤져봤거든요. 없습니다. 아 진짜 어렵게 지금 오늘 워킹을 했는데 없고, 지금 10시 됐으니까 나가면서 알자리 좀 찾아보고 나가겠습니다. 자 알자리 찾아서 바가미로 렛츠고. 또 간다. 또 가 내가. 자 알자리 찾아서 왔는데 일단 캐스팅 좀 해보고. 자 알자리 찾아서 강촌 낚시터. 없네. 베스들이 붙어있질 않네요. 붙어있질 않아? 자, 알자리 없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알자리가 없어. 네, 알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.